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집트에선 이런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20m 정도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커다란 동물 같은데, 바실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고래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멸종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테티스해라고 하는 원시 바다에서 살았었다고 하네요. 1845년엔 이 뼈와 다른 뼈들을 붙여 히드라르코스라고 하는 40m짜리 표본을 만들어 전시했다고도 합니다. 조상님들은 이런 뼈들을 보고 충분히 용을 상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인간은 한답 미물이구나 싶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벼락 맞아 죽은 순록대입니다. 2016년엔 노르웨이 순록이 떼죽음 당했다는 뉴스가 올라옵니다. 하르당 에르비다 공원의 순록들이 이동 중에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요. 폭풍우가 치며 낙뢰가 떨어졌는데 지면을 따라 높은 전류가 흐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00마리 이상의 순록이 죽었다고 하는데 노르웨이 정부는 처음엔 순록의 사체를 수거해 연구를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엔 그냥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그냥 뒀을 시 쥐가 창궐하고 환경이 더욱더 파괴될 거라는 주장을 했지만 벼락 역시 자연 현상이라며 자연 그대로 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노르웨이대의 교수가 이 지역 생태계 변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순록 사체는 까마귀와 독수리, 여우들의 먹이가 되었고, 쥐들 역시도 까마귀와 독수리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 번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록 사체가 부패하면서 곤충들이 많아졌는데, 이 곤충은 작은 새들의 먹이가 되었고, 사체로 생긴 빈 공간은 검은 실오미라는 식물이 발아하는데 도움을 줘서 개체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듯 다른 사건이 코스타리카에도 있었는데요. 코스타리카의 열대 우림들은 공장 건설 등을 이유로 벌목을 하고 숲을 많이 태워서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팀 부부가 불에 탄 숲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는데 먹고 버리는 오렌지 껍질을 황무지가 된 숲에 버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렌지 주스 회사인 델오로라는 회사를 찾아가 오렌지 껍질을 달라고 하였고 1년 동안 12,000톤 정도의 껍질을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델오로의 경쟁업체인 팁코 프루트가 오렌지 껍질로 숲이 더러워졌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딱 1년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5년간의 시간이 흐를 동안 23종이었던 식물 수는 123종으로 늘어나 있었고, 16년이 흘러 펜실베니아의 또 다른 연구팀이 그 숲을 다시 찾았을 때 일했던 황무지는 2m가 높게 자란 나무들로 가득 찬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그림에서 왼쪽은 안 뿌리고 오른쪽은 뿌린 부분이라는데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도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하니 오렌지의 효능이 대단한 것 같네요. 다음은 인간과의 전쟁에서 이긴 동물들입니다. 브라질은 엄청나게 큰 곤충들의 서식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강에서 진화한 괴물 같은 곤충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 선생님이나 모기 정도가 해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지만 브라질은 스케일이 달라 노랑정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글에서 살다가 정글이 파괴되며 도시로 서식지를 옮기면서 인간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1년에 약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노랑정갈에게 쏘여 1,500명 정도가 희생된다고 하네요. 인간들의 도시는 의외로 정갈에게 유토피아에 가까웠다는데요. 정갈이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많아 정갈의 무한 식량이 되어줬다고 하는데 암컷만으로도 번식이 가능하고 한 번에 새끼를 30마리 낳는 정말 저그 같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정부에선 살충제를 도배하다시피 뿌렸지만 정갈은 동내성이 강한지라 큰 효과를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쥐잡기 운동 마냥 정갈 잡기 운동도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브라질 가정에선 용병으로 앙골라 닭을 불러 마당에서 키운다는데요. 정갈을 주식으로 먹는 닭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닭만으로 모자랐던 브라질 정부는 노랑두꺼비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노랑두꺼비 역시도 서식지 파괴로 갈곳 없던 동물이었는데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마구 죽여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갈의 독에 내성이 있고 식탐도 강해 정갈을 보이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브라질의 대도시에 가면 닭과 두꺼비가 정갈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의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바로 호주일 텐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에뮤와의 전쟁으로 2032년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했던 전쟁입니다. 에뮤는 초식 동물이지만 성깔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당시에 자꾸 울타리를 넘어와서 농사 짓는데 방해를 줘 큰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관공서에 처리 좀 해달라고 하자 정부에선 루이스 경기관총 2정을 포함한 군대를 파병했다고 하는데요. 에뮤를 쉽게 보고 기관총 훈련 겸 대민 봉사로 한 개 분대가 왔다고 하는데 막상 기관총을 쐈더니 시속 60km로 달렸던 에뮤는 잘 피해 다녔고 안 죽었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트럭에 경기관총을 설치해 기동사격을 하여 에뮤를 섬멸하기로 했지만 해당 트럭은 한 에뮤의 6탄 돌격에 망가지고 말았고 탄약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각성한 에뮤는 전략을 재정비했는데 가장 키 큰 에뮤가 지휘관 역할을 하며 호주군을 감시했고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다른 무리가 공격받을 때 다른 무리가 밀밭으로 달려가 농작물을 뜯어먹는 게릴라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결국 호주군은 전의를 상실했고 일주일 만에 항복을 선언했으며 에뮤는 그들의 서식지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공식적으로 탄약 1만 발로 12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에뮤 전용 높은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울타리를 어떻게든 넘어왔다는데 그때마다 호주군을 불렀다고 하기도 하고 나중엔 농부들한테 에뮤용 탄환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잡은 결과 지금까지 총 30만 마리 정도를 잡았다고는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에뮤 스테이크를 먹는다고도 하네요. 에뮤보다 더 악질은 바로 토끼인데요. 에뮤는 그나마 일부 지역이지만 토끼는 호주의 전역을 토끼 나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859년 사냥용으로 들여온 24마리의 토끼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토끼가 풀과 물을 다 먹어버려서 소와 양이 굶어죽고 광활했던 초원이 사막이 되어버려 20여 년 만에 호주의 토착종들이 토끼 때문에 멸종되는 수준까지 이르자 토끼를 무차별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군대는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한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 토끼를 잡으러 토끼떼에 돌격했을 때 한 사람당 몇 마리씩 달려들어 다리를 미친 듯이 물어뜯어서 굉장히 무서웠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보다 긴 총 3,000km의 대토끼 방어벽을 설치했지만 결국 그 벽도 뚫고 지나갔고 남녀노소 토끼를 잡았지만 잡는 속도보다 번식 속도가 빨랐고 토끼 쥐레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또 실패했고 두 차례에 걸쳐 토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생화학전을 벌여 거의 전멸하나 싶었지만 남은 개체들이 면역이 생긴 채로 번성해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929년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호주 사람들은 토끼 먹고 살아서 큰 영향이 없었다고도 하네요. 결국 호주에선 용병으로 여우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엔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어서 좋아했지만 여우 역시 점점 훨씬 잡기 쉬운 호주의 토종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번성했고 호주에서 토끼만큼이나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주는 여우 모피 수출국 1위가 되었다고 하네요. 낙타도 호주에 운송수단으로 데려왔다가 철도가 깔리면서 그냥 방생해버렸다는데요. 호주 중부지역에서만 야생 낙타가 100만 마리 서식할 정도로 번성했는데 2년 전 호주에 대화재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가뭄이 생겨나자 낙타들이 물을 찾아다니면서 호주에 물을 닥치는 대로 마셨다고 합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려고 울타리를 뚫고 집에 들어올 정도였다는데요. 결국 호주는 낙타와의 전쟁도 선포했는데 100만 마리 중 1만 마리 정도 사살했다고 하네요. 호주 바다에는 유럽 녹색개라는 개가 들어와서 또 걸칫거리라는데요. 이상고온으로 미국 본토는 물론 알래스카까지 진출해 고생시키고 있는 개인데 바다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 개들을 박멸하기 위해 개를 불임으로 만드는 기생 따개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고양이 역시도 17세기에 들어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하루에 새를 100만 마리 잡아먹고 파충류를 170만 마리 잡아먹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생태 교란종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당 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는 등 박멸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2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하네요.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가 워낙 좁은 곳들에 몰빵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사람이 없는 곳들은 기후도 온화하기에 동물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나 봅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